청취자 한 분 한 분씩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연 씨, 본명이 조우정 씨네요. 네. 몰랐어. 아, 예쁘신데 이름이. 아니 근데 본명도 괜찮은데 왜 소희연도? 아, 회사에서 전 보고 그게 잘 될 것 같다고. 소희연. 솔직하다. 네, 솔직해. 네, 저랑 상관없이 만들어진 이름. 근데 우정이 너무 괜찮은데. 그렇죠. 조 프렌드십. 예. 조 프렌드십. 조 프렌드십. 아, 영어 이름이 아, 좋은데. 자, 우리 그 다음은 우리 저 일단 최여진 씨. 아, 오랜만이야. 야, 오랜만이야 진짜. 지효하고는 또 인연이 있네요. 러블리 호러블리에서. 아, 그쵸. 그 전에 은근남녀 때. 아, 은근남. 네. 지효는 좀 어땠어요 그때 같이 했을 때? 잠이 많아요. 아, 똑같고. 똑같. 야, 어디 가나 네. 일관성이 있네. 근데도 연기를 바로 잘하는 게 신기했어요. 그게 신기하지? 네. 우리도 놀라울 따름이에요. 얘 미션 잘해. 쟤는 자다 깨서 바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붙지도 않아요. 자다가 나오면서 박수를 그래. 아, 진짜. 기계야, 기계. 아. 신기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다음은 우리 또 한지은 씨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아, 나오시는데 아, 내가 어디서 봤지 저거? 멜로가 체질. 나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 맞아요. 어, 소민이랑 저 학교 동기래요. 아, 그래요? 네. 소민 얘기 좀 많이 해줘요. 소민 얘기 좀 많이 해줘요. 아니, 지은 씨. 네? 소민이는 어떤 친구였어요? 소민이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 친했구나. 안 친했다. 안 친했다. 나 학교 생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다. 나 학교 생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근데 소민이도 지은이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지은 씨에 대한? 아 있죠 있죠. 있는데 예. 또렷하지 않아요. 싸우세요. 또렷하지 않아요. 싸우세요. 너무 어색해. 싸웠지? 소민아 너희들이 싸웠지? 화해해요. 소민이 일단 들어오는 거 보고 나갈 거야 아마. 그것보다 뭔가 깨끗하진 않아요. 내가? 내가? 아니 깨끗은 한데 아니 서로의 어떤 야, 감정이 지은이 지금 알아서 뭐래? 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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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엮여진 않은데 친구 사이에 좀 남자가 엮여 있었어요. 아, 예, 아, 제가요? 약간 내가 아니 아니 지은이가 지은아 너 안 친하지? 아니야 안 친하지? 이거 뭐야? 아니 지은이가 엮인 게 아니고 지은 씨가 자 여러분 정정합니다. 지은이가 엮인 게 아니고요. 지은이의 친구랑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아, 그래요? 예, 오늘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아, 생각 많이 해보시고 지은 씨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얘기해봐요. 지은 겁나 째려본다. 아, 제가 예능이 처음이어가지고 어디까지 아,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는데. 괜찮아, 봐야 돼도요.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저기 아까 뭐 생각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냥 미팅 드림팀이었던 게 기억나요. 아, 아 미팅 드림팀. 미팅하러 다녔구나. 예, 근데 거기에 지은이가 있었는데 지은이. 생각났어! 왜? 그치? 생각났어! 왜? 안 돼! 아니! 뭔지 얘기해? 안 돼! 뭐? 뭔지 얘기해? 어? 안 돼! 아니 뭐? 안 돼! 아니 뭐라 돼! 여기 어딨어? 아니 뭐라 돼! 여기 어딨어?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났어!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미팅하면서 열심히 분위기를 띄웠는데 애프터는 딴 사람이 받았다. 그 얘기한 적 그게 있어! 한지은이에요! 넘어왔구나라고 했는데 예. 친했다 나랑. 아, 예. 소민이가 분위기 다 띄워놓자. 소민이가 토크가 좋잖아요. 네. 게임도 아, 내가 다 분위기 주도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포지션이 그냥 유재석이었던 거잖아. 깔깔깔깔. 유재석. 소민이가 내 포지션이네. 깔깔했구나. 네가 다 주도해서 네가 안 된 거야.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오빠 그날. 그래 그러게 네. 재석이가 그 역할을. 잘 안 척하지 마. 야 우리 시대도 미팅 있었어. 아, 그래.